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 우리가 Teaching Listening에서 4 Skills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Listening도 듣기도 이 언어의 4기능인 4 Skills 중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총 4개의 스킬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네 개의 스킬을 따로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개를 통합하여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수업에서 모든 스킬이 함께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스킬은 결합하여서 쓰일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을 만들어줌으로써 뭐랄까 사실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Skills integration in outer classrooms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pre-reading discussion, listening to a spoken lecture, 그다음에 writing 중에서도 같이 토론을 결합한 writing이라든지 뭔가를 읽고 쓰는 writing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skill integration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킬 인테그레이션 두 가지 이상의 스킬을 함께 결합해서 쓰는 그런 상황은 typical approach 하나의 전형적인 이 communicative interactive framework 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굉장히 typical한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방식이다. 대표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advantages of integrating two or more skills.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스킬을 integration, integrating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점을 두 가지 얘기한다면 skill reinforcement 즉한 스킬의 발달이 다른 스킬의 발달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스킬이 발달함으로써 다른 스킬이 그 영향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더잘 발달한다. skill reinforcement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authentic 이렇게 두 가지 스킬 이상을 동시에 쓰는 것이 일상생활과 비추어봤을 때 굉장히 진실성과 사실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상적인 맥락에서 한 스킬만 독립적으로 쓰는 상황은 거의 없고, 항상 두 가지 스킬이 동시에 혹은 네 가지 스킬이 모두 다 같이 사용되는 환경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그런 맥락을 수업 안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more authentic, authenticity가 이 진짜 같은 그런 기분이 상승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수업은 현실과 괴리가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하는 그 언어 활동이, 그 언어적인 맥락이, 그 의사소통의 맥락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차이가 크거나 괴리가 크면 그거는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업을 왜 합니까? 언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내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 맥락은 외부 세계의 맥락과 동일하고 유사할수록 좋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authenticity가 강할수록 좋은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요. Listening comprehension in pedagogical research, 교육적인 연구, 교육 연구에서 이제 LSE에 대해서 밝혀진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belief는 misconception이다. 잘못된 믿음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listening is a passive skill. Listening은 passive skill이 아니고 어떤 skill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굉장히 active한 skill이라고 이야기했죠. 패시브한 스킬이 아니고 액티브한 스킬이에요. 다양한 그 리스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바 있어요. 듣는 사람은 실제로 머릿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가만히 멍때리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액티비티가 코그니티브 뭐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고요. Listening is a one-way process 이것도 아니고 다양한 two-way process 인터랙션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여기 또한 잘못된 것이고. Listening is an individual process. 개인적인 게 아니고 상호적인 것이 항상 같이 발생할 수 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활동일 수 있다. Listening skills are acquired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만 습득된다.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건 아니죠. Students just absorb them.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스트래터지를 알려줘야 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발달시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subconsciously 그리고 absorb 그냥 이 흡수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Listening equals comprehension. Listening은 오직 comprehension만이다가 아니고 listening은 comprehension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뭔가를 활동 인터랙션에서는 내가 그거를 listening, comprehension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또 뭔가를 표현해야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listening은 comprehension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listening and speaking should be taught separately. 이 두 개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두 개가 따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skill integration이 무조건 좋다고 했으니까 뭐 때문에 skill reinforcement 그리고 authenticity 이런 면에서 그래서 listening과 speaking은 separately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요. LC processes. 이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활동이 머릿속에 일어나는지 쭉 나열을 해봤어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Auditory sound. 이런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분해한다고 했죠? Decoding. 네, 디코딩을 하고요. Determining the 어떻게 of the speech event. 이러한 언어 활동이 지금 하고 있는 발화 활동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스피치 이벤트의 역할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건지, 또 내가 어떤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죠. Activating,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고요. 사전 지식은 어려운 말로 스키마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Assigning, 어떤 meaning이요? 처음에는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Literal meaning. 그리고 나서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자가 의도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intended. meaning이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약간 semantic한 perspective이고 밑에 있는 거는 pragmatic한 perspective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Semantic meaning, 그 다음에 이거는 pragmatic meaning. Determining the demand for short or long-term memory가 되겠죠. 기억 속에 이거를 금방 꺼내 쓰고 휘발성 있게 날아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건지 Retaining essential information or meanings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기억을 해야 한다면 짧건 길건 기억을 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핵심 내용만 남기고 그거를 의미화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액티브한 것이라고 했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이네요. Types of spoken language 좀 볼게요. Monologue는 혼자 말하는 거, dialogue는 두 명 이상이 얘기하는 건데요. One speaker and here processes long speech without interruption. 네, 방해 없이 쭉 그냥 듣는 거고요. 자, little redundancy. 거의 redundancy가 없는 거. 그런 거는 뭐가 될까요? 어떤 monologue? Redundancy가 거의 없고 difficult to comprehend.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Redundancy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한번 놓치면 다시 따라가기 힘든 거. 어떤 monologue? 네, planned monologue죠. Planned. Planned이고 뭔가 미리 rehearsed, 준비된 거. 이런 건 다 planned,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는요. More redundancy, easier for comprehension. 네.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더더욱 쉬워요. 왜냐하면 redundancy가 비의도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니까 spontaneous. 네, spontaneous한 그 monologue는 more redundancy 그리고 easier for comprehension. 그 redundancy 덕분에 easier for comprehension 이렇게 되는 거죠. Dialogue의 경우 두 명 이상의 화자가 participate하고 subdivide the exchanges, share knowledge among the participants, familiarity issue. 그래서 두 사람이 더 가까울수록 뭔가 많이 숨어 있고 내용이 덜 explicit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social relationship을 표방하는 사회적인 관계, 어떤 친교 정서적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interpersonal dialogue라고 했고요. 반대로 뭔가 정보 교환을 하고 뭔가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좀 약간 상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의도성을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거는 conveying propositional or factual information 정보 전달성 그거를
transactional이라고 했죠. transactional. 이 두 가지 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된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interpersonal dialogue, transactional dialogue. 그래서 이거는 친교정서적으로 꼭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막 이런 것들이요. transactional은 정보.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법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어떻게 뭘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약간 정보적인 메인이 정보가 되는 그런 dialogue가 transactional dialogue라고 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What makes listening difficult? 무엇이 리스닝을 어렵게 만드냐? 쭉 한번 볼게요. Clustering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청킹이죠. 학습자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들은 다음에 기억을 뭔가를 한다는 거. 그건 하면 안 되고 또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의미가 meaningful한 chunk별로 뭔가를 끊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략이 없을 경우 상당히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redundancy. 스피치에 따라서 redundancy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redundancy가 없을 경우 이해가 좀 어려운데 가끔씩 이제 redundancy가 있는 거 이 앞에서 얘기한 unplanned speech의 경우 redundancy가 많지만 그걸 redundancy를 활용을 해서 그 리스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프로세싱 타임을 내가 할애할 수가 있는데 그 리던던시가 언제 발생하는지 또한 이 리던던시는 내가 어떻게 좀 이용을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리던던시를 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미닝 프로세싱 타임이 결과적으로 내가 많이 할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더 잘 도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Reduced forms의 경우 이제 스피치에서 주로 이제 축약형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또한 듣기 어렵겠죠. Performance variables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performance variables에 내가 많이 혼동이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LC가 또한 어려울 수가 있고요. Colloquial language, 일상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문어도 아니고 또 완벽한 표준어도 아니고 그냥 일상 단어에 익숙치 않은 학습자들 특히 이제 교육 환경 속에서 영어를 주로 접하는 교과서적인 영어를 많이 접했고 문어체를 많이 접했고 이럴 경우에 콜로퀴얼 랭귀지에 대한 이해가 딸리면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Rate of delivery, 발화 속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stress, rhythm, intonation 이것도 intonation 이것도 뭐랄까요 이 그 언어가 영어의 경우 강세, 리듬, 이 억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면 또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인터랙션 되게 바쁘죠. 리스닝도 해야 되고 스피킹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리스닝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이해가 없으면 인터랙션 중에 발생하는 리스닝은 또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인터랙션이 이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리스닝 지금까지 한걸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